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문법 쌤, 연필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형용사 앞에 the가 붙어서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형용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연필 쌤 형용사 검색하시면 형용사의 형태, 뭐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는 명사 꾸며 등과 같은 내용들을 학습하실 수 있거든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고 너 형용사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형용사. 자, 형용사는요, 우리말에 니은으로 끝나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 예쁜, 행복한, 즐거운, 부지런한처럼 다 뭐로 끝났죠, 공통적으로? 맞아요. 니은이죠? 니은으로 끝난 친구를 뭐라 그런다? 형용사. 근데 그 형용사 앞에 누가 붙었대요? 관사, 너가 붙었대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rich, 부유한이라는 뜻이고요. young, 그렇죠? 젊은이라는 뜻이죠? 자, 둘다 보니까 부유한, 젊은, 니은으로 끝났네요. 품사는 그렇죠. 형용사죠. 자, 근데 오늘 이 형용사 앞에 누가 붙었다고요? The. 그러면 뭔가 뜻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앞에 the가 붙었을 때는 부유한 뒤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the rich 무슨 뜻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자, 그럼 이번에 영 앞에 누구를 붙여서 the. 그러면 the young 하면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예문을 더 한꺼번에 볼까요? 자, old 나이가 든. wounded 부상을 입은. sick 아픈이라는 뜻인데요. 자, 보니까 나이가 든, 부상을 입은, 아픈 이 친구들 다 뭐예요? 형용사죠. 자, 근데 공통적으로 앞에 지금 다 누가 붙었어요? 맞아요. 너라는 친구가 붙었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나이가 든 뒤에 누구를 붙인다? 사람들. 그래서 the old 하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 the wounded 부상을 입은 사람들. the sick 아픈 사람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게요. the old, the wounded, the sick.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영어로 대답해 보실게요. 나이가 든 사람들, the old, 부상을 입은 사람들, the wounded, 아픈 사람들, the sick. 다 맞추셨나요, 여러분? 자, 이거는요, 자, the old라는 단어를 바꿔 쓸수 있는 형태인데요. 자, the old 하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이가 드는 old, 사람들은 peopl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the를 없애고 old 뒤에다가 누구를 붙여도 people를 붙여도 동일해요. 자, the old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나이가 든 사람들, old people. 그러면 여러분, the sick,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딩동댕동. 아픈 사람들, sick people. 자, the young, 젊은 사람들은 영어로 바꿔 쓰면, 그렇죠. young people. 덜을 없애고, 뒤에다가 people, 사람들이라는 영어 단어 people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동사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배운 표현 어디 나와 있죠? 그렇죠? The young. 자, 그러면 뜻은 젊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사람들 자체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비동사 쓸때 am, are, is 중에 누구를 써야 돼요? are, 그렇죠? 여러 명을 나타낼 때는 비동사 are를 쓰죠.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 그래서 the young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젊은 사람들. 그래서 비동사 누구? are. 자, 예시 하나 더 볼까요?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자, 오늘 배운 표현, the rich. 자, the rich 뜻은,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 자, 이번에 또 비동사를 쓰고 싶대요. 그럼 am, are, is 중에 누구? are. 왜요? 그렇죠, 사람들. 복수니까 are를 쓰셔야 되죠.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다, 뭐가 아니다? 항상 뭐한 것은 아니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행복할 때가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the 형용사 뜻은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왔을 때 동사 고르실 때는 복수 동사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뭐 s나 es가 붙은 게 아니죠. 형용사에는 s나 es를 못 붙이죠. 자, 명사에는 붙일 수 있지만요. 자, 하지만 이 자체로 뜻이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복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더 형용사 내용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이후에 마무리 정리 테스트를 할 건데요. 자, 제가 그거를 하기 전에 참고 내용으로 하나 더 넣었어요. 자, 이 내용은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참고 내용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형용사 앞에 the 배우시고 계시죠? lovely, 사랑스러운, beautiful, 아름다운, good, 좋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고, 앞에 동일하게 the가 나와줬네요. 자, 하지만 앞에 내용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이러한 것들은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상처를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젊고 나이가 든 거는 어떠한 나이로 인해서 나이를 기준으로 세워서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부유한 사람들,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도 어떠한 금액의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랑스러운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부 다 다르고, 특히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모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이거는 단수 취급을 해서 뒤에 단수 동사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참고 사항이고요. 막 엄청 이것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에 저와 학습하신 모모한 사람들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우리말의 니은으로 끝나는 품사는 그렇죠? 형용사. 자, the young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영, 젊은 사람들. 자, the sick의 뜻은 아픈 사람들. The wounded. 부상을 입은 사람들. 자, the wounded와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그렇죠. wounded people. The sick과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sick people. 자, 다음 알맞는 동사를 고르세요라고 나왔네요. 항상 문제부터 읽고 시작하셔야 돼요. The young likes to play games. The rich is are not always happy. 자, 먼저 정답 골라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the young 젊은 사람들 단수 복수 복수죠? 그럼 복수 동사니까 like s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동사의 s나 e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예요. 하나. 이건 여러 개니까 안 붙이죠? 자, 이번에 요거 밑에 정답은 그렇죠? are. 자, the rich. 부유한 사람들. 여러 명이네요. 그럴 땐 비동사 are를 쓰죠? 자, 어때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